반갑습니다. 오늘의 화학 개념편이고요. 먼저 자 올해는 오늘의 화학 개념편이에요.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현장 버전이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버전이 있습니다. 스튜디오 버전은 12월 9일 개강이고요. 현장 버전은 1월 9일 개강이다 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스튜디오 버전은요. 10주 완성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런데 현장 버전은요. 1, 2월 윈터 기간에만 진행되는 수업이다 보니까 8주 완성으로 진행이 될 거다. 그런데 8주 만에 화학원 전 범위를 공부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가장 쉽다라고 생각하는 단원이 몇 단원이죠? 3단원입니다. 3단원은요. 스튜디오 버전과 동일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1, 2, 4단원에 대한 효율을 높인다. 자, 어쨌든 10주 완성인 건 맞습니다. 10주 완성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8주 만에 완성이 되다 보니까 3단원은 스튜디오 버전으로 과제로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1, 2, 4단원의 효율을 높일 거다. 자, 어쨌든 10주 완성인 건 동일한 겁니다. 자, 이 점 먼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개강 날짜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 자, 오늘의 화학 교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편집 방향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화학 개념편이지만 절대 단순한 겉핥기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 수업은 너무 어려워요 라는 오해를 좀 많이 받곤 하는데 어차피 킬러 문화 우리가 풀어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 화학을 공부를 하면서 모든 내용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개념이 완벽하게 숙지가 되고 그 개념, 뭘 묻느냐는 평가원에서 묻고자 하는 방향대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나. 그 개념에 따른 문제풀이가 같이 나와야 됩니다. 평가원에서 묻는 방향, 결대로 문제를 빠르게 푸는 것까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선생님은 진짜 공부는 처음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주의고요. 오히려 점점 수능에 가까울수록 난이도를 낮춰서 실수를 그때는 잡아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들 어려워하셔서요. 작년과 동일하게 킬러 문항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교재 편집 방향을 조금 바꿨습니다. 개념의 설명을 드리고요. 그 개념에 따른 문제가 조금 나오고요. 다시 개념 설명 드리고요. 그리고 그 개념 반영한 문제가 또 조금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세분화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개념 공부하시고 거기에 따른 문제, 또 개념 공부하시고 거기에 따른 문제, 그리고 종합 문제가 또 과제로 나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이 될 수 있는 형태로 교재 편집 방향을 올해 처음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려운 문항이 들어가 있는 건 맞지만 작년보다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조금 더 공부하기 편하게끔 교재 편집 방향이 잡힌 것 같아서 선생님도 사실 조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자, 쌤이 항상 강조하는 게 개념이 제일 중요해. 그리고 그 개념에 따른 평가원에서 묻고자 하는 방향, 결대로 문제를 빠르게 풀어내야 돼. 일관된 풀이가 중요해. 패턴화된 풀이가 있어야 돼. 거기에 유연함까지 있어야 50점, 1등급 받아갈 수 있는 거야 라고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러한 풀이법까지 깊이 있게 처음부터 수능을 준비한다. 그래서 화학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될 겁니다. 3월 모의고사부터 점수가 나와야 돼 라는 거고요. 그리고 6월 평가까지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6월 평가원을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를 한번 해보자 라는 입장에서 교재 편집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출편까지 이어질 거고요. 자, 8주, 10주 완성으로 되기 때문에 속도감이 있는 수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효율을 높일 거고요. 그러나 자, 1, 2월에는 어때요? 여러분들 국영수에 많이 좀 치중을 하셔서 학습 방향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절대 감당하기 힘든 양의 과제는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1, 2월 달에 학생들이 선생님 문제를 좀 작게 푸는 것 같아요. 좀 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맨 처음 공부할 때는요.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요. 뭘 묻는지를 조금씩 분석하시면서 한 문제를 깊이 있게 오래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절대 많이 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다음 진행되는 기출편에서
거기에서 문제의 양을 늘리시면서 속도까지 잡아주시는 거고요. 자, 한 문제 깊이 있게 30분 이상 혹은 1시간, 2시간, 일주일 내내 고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요. 절대 수능에서 멘탈이 나가지 않더라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킬러 파트라고 하는 1, 4단원의 확실한 공부를 위해서 그리고 2단원도 좀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가장 쉬운 3단원은 과제로 대체해서 현장 버전은 8주 완성이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만점의 자신감 오늘의 화학으로 시작. 스튜디오 버전 10주 완성이고요.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정말 도움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강에서 뵐게요.